예수님이 이 그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그 구원하러 오셨는데 문제점은 뭐였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준다. 그래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애를 쓰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믿어달라. 라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율법적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천국을 보내줄 거다.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 그 소위 기득권, 종교 기득권자들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자기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사마리아 장녀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또 그런 여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여기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혈루증, 그럼 뭐 월경 생리 불순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리가 주기적으로 딱딱 해가지고 시작하고 끝내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이거 뭐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출혈을 하고 그런 여성입니다. 그 당시는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것을 좀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로 그 생리 중에는 부인하고 그 성관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은 따로
어떻게 있도록. 그런, 그래서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 3, 4일 하는 생리도 부정한 건데, 이렇게 혈루증으로 계속, 그 하혈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는 결혼 못 해요. 네. 결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병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이런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인생을, 삶을 뭐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자들도, 구원, 천국 경쟁에는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끼어들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시작도 못해. 그냥 탈락이야. 그래서 이런 여성들도 참 안심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성이어서. 그래서 이 병을 한번 나아보려고 많은 의원에게, 예, 많은 의사들을 찾아댕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치료를 다 받아본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몸을 받아, 뭐를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뭐예요? 다 치료비로 허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요즘 항암 치료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맞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사는 동네로 그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그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손을 대고,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낫단다. 또 어떤 중풍병자를 뭐예요? 고치셨단다. 이 소식은 이 여자에게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문이야. 왜 놀라운 소문이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중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은 뭐예요? 문둥병이고, 예. 이 여자 같은 경우는 한, 5등, 6등 정도 들어가. 아시겠죠? 근데 1, 2등으로 죄가 많은, 그리고 그 큰 벌을 받은 중풍, 문둥병이라는 벌을 받은 사람들을, 그 환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거죠. 응?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번쩍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앓고 있었던 문둥병,
과 그 중풍병 이게 하나님이 벌로 주신 병을 예수라는 사람이 그 병을 어떻게 낫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줘서 나은 병을 누가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안 되죠.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준 병인데 사람이 어떻게 낫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 병이라면 누구만 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낫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이 준 그 중풍병, 문둥병 환자를 낫게 했다면 그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뭐예요? 맞겠네. 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준 병을 낫게 하겠냐 이거죠. 이래서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인하여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야 그렇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많이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치료를 받았지만은 고생만 실컷 하고 돈만 다 날리고 했는데 나도 그저 예수에게 가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네. 왜? 첫째, 1등, 2등으로 죄가 많은, 그렇죠. 그 문둥병자. 자기 병은 한 6등밖에 안 돼. 그렇다면 문둥병 중풍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면 자기 정도는 뭐예요? 훨씬 쉽게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을 고쳤는데, 예.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의 아인이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대를 여기저기 주둔시켰어요. 그래서 100명씩 여기저기 이제 중요한 지점에 주둔시켰는데 그 100명 로마 군대의 수장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100명의 이제 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들이지. 그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그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알려주고 예수님이 뭐로 낫게 하셨다고? 말씀으로.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봐라. 그러니까 이 중풍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이 낫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 예수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죠. 그렇죠? 얼마나 밉겠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막 마음대로 사람 잡아가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백부장이 하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죠. 네. 자, 그래서 그 문둥병자나
중풍 걸린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 낫게 해줬다. 야 그러니까 자기도 희망이 있어 없어요. 야 그렇다면 자기도 희망이 있겠다. 이래가지고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당시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지하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동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로 건너갈 때는 위험한 거야. 그 사람이 없는 곳에 뭐요? 강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주로 하는 뭐 예루살렘 지역이라든가 가브나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 여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무엇밖에 바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실 때 좀 빨리 오셨으면 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해. 예.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런 여자는 천국 갈 수도 없다. 부정한 여자다. 문둥병자도 부정한 인간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손까지 대가시면서 치유시켜 주셨다. 그거를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침 여리고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려고. 그래서 또 어떤 병자를 고치시나 또 어떤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는가. 아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을 구경하려 할 생각은 없어요. 하여튼 오늘 예수가 이 여리고라는 자기 동네로 왔으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날 수 있겠다. 와! 문둥병, 중풍, 이런 거는 대형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대형 질병도 뭐 말 한마디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마디에 뭐예요? 병이 쫙 나버린다. 아무 뭐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부터 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하신다. 참 이거 조건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거의 100%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데 뭐 나만이 회개했습니까? 그렇죠? 뭐, 이 사마리아 장례가 회개했어요? 예,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해요?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회개 안 시켜 회개해라고 닥달 안 해도 뭐예요? 회개가 저절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회개의 주제는 뭐게? 회개의 주제는 내가 뭐 나쁜 짓 했다 이런 것도 회개가 되겠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는
조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도, 회개를 전제로 하고, 문둥병을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관념이 굉장히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엄마가, 그 이쁜,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강변으로 소풍을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이제 김밥 사온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기는 강가로 내려갔다. 갔는데, 이쁜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엄마는 너 절대 강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이쁜 물고기가 있어서, 그거를 잡으려고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돼.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고기를 팍!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고 넘어져가지고 강에 빠졌어. 엄마! 그랬어. 엄마가 흘려볼다고 왔어. 엄마가 먼저 회개를 해야 건져준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뭐예요?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도 옛날에 구원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없다. 또 회개해야 구원한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나누어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금지당해서 금지. 네. 아시겠죠? 제가 청년 집회에 제가 주 강사로 초청이 돼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조건적으로 굳어가지고, 이 책을 나는 좀 큰일 나겠는데, 젊은이들은 좀 안 낫겠나. 그랬더니 그게 청년 지도자들부터 난리를 쳐.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단, 이제 최고 지도자도 난리를 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문둥병자도 낳았다면. 낳게 해주셨다면, 자기 같은 사람은 뭐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 기발한 생각을 한 거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섞였습니다. 사람 많이 그냥 따라다니게 길이 꽉 막혔어. 그래서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이분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다. 그것을 그 믿음을 성령이 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볼 때는 이 여성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벌을 줬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뭐예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다고. 나 정도 되면 구원,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저런 여자들은 뭐요? 그리고 저런 여자들, 저런, 문둥병 환자, 저 가망 없어. 이거는 거꾸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손을 탁 댔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그 물이 속에, 물이 가운데 뭐예요? 섞여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물이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애워 싸고 밀고 밀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 이런 무리 속에 이 여자가 섞여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무리처럼 보이지만은 그 무리 속에 가끔씩 한두 명씩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진짜로 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 예수가 필요한 사람. 왜? 그런 문둥병자도 아무 회개도 회개라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면 나에게는 진짜 저런 분이 뭐예요?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무리 속에 섞여 있다. 그러면 지금 무리가 너무 막 사람들이 많아서 애워 싸서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하고 있는 판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굉장히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무리에서 흘러간 게 아니라 삐집고 들어와서 왜? 무리에서 그냥 따라가면 안 돼.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 어떻게? 바로 예수님 곁으로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물이 속에 섞여서 흘러가다가 와, 뭐 일이 생겼다. 그러면 됐어. 근데 여자는 가야 돼. 그러므로 이 무리들은 이 여자에게는 방해꾼들이야. 여러분. 요즘도 꼭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꼭 필요해. 그렇죠? 필요해서 교회를 가봤어. 가봤더니 거기 많은 무리들이 있어. 그런데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란 곳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접근하려면, 이 무리가 뭐예요? 수많은 거짓의 무리들을 해치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오해, 수많은 어떤 잘못 배운 그 오해들을 해치고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탁 손을 댔습니다. 예, 손을 탁 대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뭐 하혈이니까 주로 자궁에서 이제 출혈하겠죠. 마름에 그 병이 나은 줄을 참 여기 재밌는 말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마음에 깨달은 게 아니고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아. 몸에 깨달았던 말은 뭐예요? 이 자궁 있는 부위가 갑자기 뭐예요? 후끈 되겠죠. 응? 하나님이 그 생기를 쫙 불어넣죠. 그래서 이게 몸에 깨달았다. 그리고 왜 몸에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 생기를 그 능력이죠. 예수님의 파워, 에너지. 이 능력이 에너지입니다. 자꾸 능력이에요. 저는 이 한국말 성경에 능력이란 말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파워입니다.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셔서 왜? 예수님이 어떻게 보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자기 뒤에 무리에 섞여서 자기에게 접근하려고 애쓰면서 막 군중 틈새를 비집고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여자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다 알았죠. 그래, 오늘아, 포기하지 말고 오늘아 와서 내 옷자락에 뭐요? 손을 대라. 탁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뭐요? 생기를 보내서 너를 치유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이 탁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뭐 한꺼번에 다 뭐요 도매금으로 다 날아 그러 다 놔버리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병 낫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분한테 가면 나를 낳게 해주실 것이라는, 뭐예요? 그 믿음. 믿지도 않는데 병 싹 놔버리고, 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뭐가 돼버려요? 마술사.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다 아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은 뭐하고 비슷해요? 지난번에 하나 있었잖아. 네? 38년 된 병자. 네? 네가 나 낳고 싶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여자가 모든 난관 방해를 무릅쓰고 드디어 그 믿음을 행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누가 만졌냐? 누구나. 어? 너무너무나 예수님이 고맙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서도 자기를 그렇게 믿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그토록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줬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 고마운 거야. 누가 만졌냐? 너구나. 그렇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미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여기 지금 막 밀고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누가 만졌다니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그 옛날에 이제 아들이 제가 딸 둘이에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정말 저는 이쁘게 귀하게 키웠어. 근데 그 몇 때리려 갔다가 못 때린 아이. 이 녀석이 그 누나가 만든 그때 뭐 사기로 뭐 학교에서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었어. 뭐 조그만 고양이도 만들고 조그만 뭐 원숭이 같은 것도 만들고 아주 이쁘게 그래서 장식품으로 여기 이렇게 놔두고 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방에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 자식이 그걸 훔친 거야. 훔쳐가지고 들켰어. 들켜가지고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누나가 아빠한테 그 동생을 끌고 온 거예요. 아빠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빠 알지? 제가 알거든. 나한테도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우리 막내가 훔쳐가서 자기가 뺏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막내 이 자식은 누나 거 아니고 자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는 누나 거 맞아. 돌려줘. 그래서 이제 할 수 돌려줬어. 돌려주고는 이제 아빠한테 와서 뭐라 그래? 나 아빠 미워. 응? 그리고 지금부터 아빠 미우니까 아빠를 벌 줘야 되겠대.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아빠하고 안 놀아. 아빠가 자기하고 노는 걸 하도 좋아하니까 안 놀아주면 아빠가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아빠하고는 안 놀아. 그래? 나는 놀고 싶은데 안 논대. 예. 그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방이에요. 저는 우리 방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래? 빨리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니캉 너무너무 놀고 싶다. 그랬더니, 아, 절대로 안 논대. 예. 그러면서 이제, 예, 방바닥 카펫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 아빠 미워. 그러면서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러자 이제 신문을 탁 펴들었습니다. 아. 신문을 펴들고 이제, 아. 신문 보는 척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뭐 한 10분 칭얼거리다가, 안 놀아봤자 자기 손인 줄 아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더니, 이거 아빠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신문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제 발가락 있는 대로 쭉 올라오는 거야. 가까이. 그래서, 또 조금 올라오고, 또 모른 척 하다 또 조금 올라오고. 그러더니, 이 손가락으로 제 엄지 발가락을 들러 가는데 아직도 틈새가 남았어. 그래서 제가, 조금 내려가 줬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조금 올라오더니 막 하던 제 발가락을 탁 만져서 제가 뭐라 그랬게? 누가 내 발가락을 만졌냐? 그랬죠. 네. 그런 기분. 그래서 그 칭얼거리는 아들과 심판한 아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런 더러운 병을 가지게 돼서 나는 이제 천국도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분리된 이 여성이 드디어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탁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도 예수님은 그 심정을 다 뭐예요? 아시고 누가 나의 손을 만졌느냐. 이 순간에 병이 완전히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조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이게 뭐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온 성경에 꽉 찼는데 와 그렇게 회개를 해라 이런지 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본래 그 헬라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후란 말입니다. 후 전이 아니고 후 전후 관계 그런데 전이 아니고 뭐예요? 후 후에 노야는 깨달았답니다. 이게 회개야. 후에 깨달았다. 뭐 후에? 그렇지. 아무 조건 없이 치유를 받은 후에 와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구원 후의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회개를 하게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자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예. 자, 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선하심을 알고 나면 뭐요? 그 선하심이 선하심을 알면 너를 뭐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와,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뭐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도 아무런 뭐요? 조건이 없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요게 회개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너희들은 뭐요?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얼마나 착하게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감독하고 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자격이 갖춰졌다. 조건이 다 갖춰졌다 싶으면 너희들에게 선을 베푼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렇죠? 선한 걸 너희가 알고 나야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헌금 한 푼 해본 일도 없고 교회 문턱도 넘어본 일이 없으면서 내가 기도하려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러게? 염체도 없냐? 쪽팔리지도 않냐? 쑥스럽지도 않냐? 그래서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뭐예요?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그런 여자가 어쩌라게도 손만 대도 그래서 아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문턱도 넘어가 본 일 없는 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를 깨닫고 책방에 가서 어떻게 성경책을 한 권 사고 싶다. 그래서 책값을 내고 성경책을 탁 샀을 때 하나님이 누가 내 책에 손을 댔느냐.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 하나님 좋죠. 그렇죠.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니까 역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곧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시고 정말 그런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쩌라게라도 손을 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참 이제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마음으로 자 나도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셔서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 라고 의문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의문을 품고 있다가 또 어떤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또 깨달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이 병든 유전자들 다시 생기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